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하는 영상보다 말하지 않는 영상이 조회수가 더 높은 카말로입니다. 타이탄스 리턴 제품 중 C스프레이입니다. C스프레이 뭐 간단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수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짠! 이상한 상자 같은 것을 무기로 들고 있고 G1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G1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보긴 했어요.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영상 같은 것들. 스타스크림의 유령 부분도 봤습니다. 스타스크림의 유령. 옥테인이 이번에 레전드 시리즈로 나오죠. 거기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스타스크림의 유령. 헤드마스터가 헤드마스터로 만들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웃기라고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박스를 보죠. 박스 이렇게 생겼고 예전에 한번 공개하면서 올렸죠. 스탯은 이렇고 머리가 좋은 친구네요. 얼굴도 수학 잘할 것 같이 생겼으니까. 우와. 매뉴얼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이고 변신을 바로 시키죠.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커버가 있어요. 꼭 그거 같잖아요. 갓시그마에 발대는 애들.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이거 약간 이 일자로 정렬시키는 게 약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렵진 않게 할수 있어요. 여기 핀에서 고정이 되고. 짠, 완성되었습니다. 금방 완성됐죠? 프로펠러 돌아가고요. 호버크래프트입니다. 네, 호버크래프트입니다. 한번더 하면 이상할 것 같죠?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호버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도 여기 달아줄 수 있습니다. 손에 달았을 때보다 여기에 달았을 때가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뚜껑을 어떻게 열었더라? 이 트알못이 뚜껑도 열줄 모르는. 뚜껑을 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짠!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헤드마스터. 유일한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걔는 좀, 지금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좀 복잡한 녀석이라서. 타이탄스 리턴 레전드인가요? 레전드인가? 트랜스포머 레전드 시리즈의 레온? 레오프라임이었다. 레오프라임. 레오프라임의 헤드마스터입니다. 이렇게 헤드마스터를 태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태운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한가? 태운 상태에서는 변형이 가능. 어, 뭐야, 왜다 부시고 난리야? 오, 트랜스포머를 파괴하는. 오. 거의 무슨 유니크론처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참, 사이버 드론인들 다 파괴해주마. 낄낄낄. 뚜껑을 열고 변신하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약간 로봇처럼, 로봇이 조종하는 로봇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건 아쉽네요. 아,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마스터피스 MP10. 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해도 내 채널 보는 사람들은 벽 보고 말하는 것처럼 얘한테 말을 할까? 비슷하게 생겨갖고 찾아봤어요. 제가 감마즈를 작년인가 샀나? 중고로 샀는데, 신품 미개봉을 중고로 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약간 약간 추억의 제품이라서, 추억이라고 하니까 엄청 나이 많은 스타일 같잖아. 사실 아닙니다. 저는 감마즈 뭔지도 몰라요. 진짜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처음으로 분리시켜봤습니다. 처음에 합체해보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얘랑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강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 이름 뭐였더라? 우라노스, 스핑크스, 라, 신, 하나 더 있잖아. 타이탄, 가이아. 얘는 아마 라였을 겁니다. 라. 이집트 놈 같이 생겼잖아요. 라. 라야, 잘 좀 들어줘. 내가 예전에 MP10 이야기를 하면서 스파이크가 안 들어있었다고 징징거렸잖아.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MP10 또 우려먹기가 나오는데 세븐일레븐 한정이래. 그런데 거기에는 스파이크가 세븐일레븐 알바인지 뭔지 왜 들어있는 거야? MP10은 안 들어있었는데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 그렇다고 그 세븐일레븐판 MP10을 지를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너무 섭섭했던 거야. 그리고 세븐일레븐? 맞나? 러브라이브의 세븐일레븐 일러스트로, 아, 세븐일레븐 마스코트? 하여튼 무슨 선거해서 뽑혔었잖아요, 리코가. 그래서 저는 무슨 세븐일레븐 알바하는 유니폼 입고 나온 그런 피규어가 나올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원패에서 공개된 걸 보니까 오리지널 아이돌 복장처럼 만들었더라고요. 퀄리티 자체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했어요. 잘 나왔는데 실망했어요. 일상적인 느낌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스코패스 버전으로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간 꽤 괜찮은 느낌이네요, 이거. 머리만 바꿨을 뿐인데 트랜스포머 같네요. 이걸로 어색하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리뷰였는데,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작아서 갖고 놀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한 세계 공용 화폐를 만들었다 실패한 그 사이트에서, 이거 주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를 해서 구입을 했고, 그런데 그거 아직도 연락을 안 해줘요. 클리프 점퍼 잘못 왔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빠르게 처리해 준다고 해놓고서 아무 말도 안 해주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렇다고 뭐 갤러리 같은 데 가서 나 무슨 AS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옴 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쓰레기장 같은 곳이니까 전부 여기다 털어놓으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얘 얼굴도 되게 이 녀석의 동료같이 생겼어요. 수학 잘하게 생겼어요. 아이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부분이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전부 도장이네요. 신기하게. 감사합니다.